자, 여름이니까요.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실패했어요, 완전. 여러분, 그냥 파우더는요, 이거 쓰세요. 이 브러쉬가 미쳤어. 저도 인스타 광고 타겟팅이 돼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저도 꽤 괜찮았었어요. 내가 찾던 게 이거예요. 보지 마세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브라한테서 해방을 당한다는 느낌을 진짜 제대로 받았고요. 써보고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거 찐 영업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6월 이달의 아랑템도 뽑아봐야 되겠죠? 유난히 신상 제품들도 많고 여름이다 보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이어트 제품들까지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달의 아랑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또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름이니까요.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실패했어요, 완전. 그래서 요즘 급하게 먹고 있는 게 저는 단백질 쉐이크요. 단백질 쉐이크 제가 구매 좀 해봤다, 많이 먹어봤다, 진짜 알차게 소비해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맛있더라고요. 코코밥이에요. 율리님이 만든 건데 제가 돈 주고 꾸준히 조용하게 사 먹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팀원분들도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코가 저의 최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금 앞에 계신 우리 피디님은 곡물 맛이 더 좋다고 하고 녹차도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차 또 알차게 먹고 있어서 저희 팀원분들도 애정하면서 먹고 있고 안에 이렇게 오도오독 과자처럼 이렇게 씹히는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잘 먹어주고 있고 요거에 우유 같이 타 먹으면 맛있다 보니까 그냥 간식처럼 먹어주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밥 대신 먹어야지 살 빠지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간식처럼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 터짐을 방지해주는 용으로 먹어주고 있고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이제 영양이랑도 관련이 있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혈당도 중요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된다고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제가 유방 쪽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이제 난소 쪽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살을 찌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영양소를 채워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난임도 조금 미리 예방도 할 수가 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요즘에 열심히 또 건강 체크를 하고 건강 관리도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먹어주고 있는 것들은 제가 또 한 달 정도 또 꾸준히 섭취를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 달에 또 몰랑이 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진짜 다행인데. 그게 생리 불규칙이거나 생리통이 좀 심하거나 자궁 쪽이 튼튼하지 않은 건데 그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갑상선 증후군이랑 비슷하게 이제 살이 잘 안 빠지고 근데 먹는 걸 소비를 잘 못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튼 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랑 해가지고 요즘 열심히 영양제를 또 챙겨 먹고 있어요. 이거는 신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필리밀리의 삼각 블러쉬 파우더 퍼프예요. 제가 필리밀리를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소품류를 잘 만들어. 또 되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요즘 좀 궁금한 것들만 잘 만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약간 훔쳐보는 느낌인데 요즘에 피에 푸딩팟 같이 이렇게 블러링한 팟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서 항상 손으로 쓰거나 스펀지로 두드렸는데 뭔가 좀 도구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로 써주면 정말 좋아요. 뒤에 케이스도 있거든요. 넣어서 다니기도 괜찮고 수정 화장용으로 쓰기도 괜찮아서 요즘 잘 써주고 있고 괜찮아서 한 통 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이달의 아랑, 여름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파우더인데 여러분 그냥 파우더는요 이거 쓰세요. 웨이크 메이크. 제가 진짜 많은 파우더 써봤는데 그 워터 파우더도 요즘 정말 괜찮지만 약간 컬러 코렉팅 되는 파우더를 찾는다? 웨이크 메이크요. 너무너무너무 괜찮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느낀 게 입자도 곱고 유분감도 잘 잡아주는데 너무 좋은 거는 지금 흔들고 있는 이 브러쉬가 미쳤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돈 주고 따로 팔아도 저는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얘를 증정으로 주는 거예요. 웨이크 메이크가. 그래서 기획 세트를 사면 파우더에 브러쉬를 함께 만날 수가 있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저는 1호, 2호, 3호 전부 다 샀거든요. 개인적으로 홍조가 있거나 컬러 코렉팅으로 피부톤 자체를 좀 뽀얗게 만들고 싶다면 1호 추천이고 전체적으로 핑크 톤업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2호. 3호는 살짝 그 쉬머 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하이라이터 파우더처럼 쓰기에 괜찮아요. 이 브러쉬가 퀄리티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이 브러쉬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에 파우더 추천한 것도 있거든요. 나 또 추천하고 싶은 거 있지. 닥터 웰메이드 원 좁쌀 피지 순삭 패치 써보신 분? 안 써봐요? 인스타에서 광고를
와우, 저도 인스타 광고 타겟팅이 돼가지고 올리브영 가서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저는 꽤 괜찮았었어요. 좁쌀 자체가 생겨나는 원인이 각질이 피지를 꽉 막고 있어가지고 이 피지 자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점점 피부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각질도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 피지 자체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피지 연화제도 많이 쓰고 있는데 피지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어줘서 이걸 살살살살 밀어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얘는요, 상세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피지 자체를 약간 녹여줘요. 피지가 사르르 하고 녹아드는 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혹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마일드에서 시작해서 부스터까지 넘어온 사람이고요. 이마 쪽에다 써봤는데 진짜 이마에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었던 피지들이 걷어내고 나니까 여기가 말캉말캉말캉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연화제보다 나는 조금 더 좀 스팟 제품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닥터 웰 메이드 원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턱에다가 썼을 때도 괜찮았고 코 나비존 옆쪽에다가 세심하게 붙여주기도 괜찮아서 부분적으로 고민이라면 이거 추천이요.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저는 이거 앞으로도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필리밀리 포인트 커팅 속눈썹 01의 슈퍼롱 11mm입니다. 여러분, 필리밀리에서 커팅 속눈썹을 출시를 했는데 내가 찾던 게 이거예요. 제가 주구장창 정말 영업을 많이 했었던 속눈썹이 더툴레 속눈썹이잖아요. 그 더툴레 속눈썹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굳이 꼽아본다면 속눈썹을 이어주는 대가 블랙이에요. 저는 블랙 컬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눈동자가 블랙도 아니고 이 속눈썹 자체에다가 블랙을 또 얹게 되면 가끔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저는 예전에 메이크업 교육을 받을 때 블랙 컬러를 쓰지 말아라, 우리 신체는 완전한 블랙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다크 브라운이나 좀 브라운 계통으로 써주고 블랙 마스카라로 조금 더 덧칠해 주는 거지 제가 블랙을 좀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속눈썹 대가 얘는 투명이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떼보면요 두 개 세 개씩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로 커팅 가위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11mm라서 속눈썹이 적당하게 올라가 보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1호가 가장 좀 내추럴한 거고 2호, 3호는 조금 독특하고 좀 튀는 아이돌 같은 속눈썹인데 저같이 약간 좀 이렇게 내추럴한 데일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호 추천이요. 그리고 안에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 번 또 쓸 수가 있어서 저는 완전 만족이에요. 굿. 괜찮은 것 같아. 드디어 왔다. 아니 얘도 필리밀리인데 아 내가 필리밀리를 좀 잘 사나봐요. 필리밀리의 전동 발 각질 제거제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동 발 각질 제거제를 처음 써봤어요. 그 가끔 인스타 광고 보면 발에다가 윙 하고서는 발 각질을 싹 다 제거를 해주는 그런 영상들 보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사기에는 그 정도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저는 발을 그냥 빡빡빡빡 밀었거든요. 아니면 보습제를 발라주거나. 요즘에 발 각질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사봤는데 이게 완전 신세계.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아기 발을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니까요. 그리고 전 이걸 쓰면서 느꼈어요. 아, 내 발에 각질이 진짜 많구나. 처음에 썼는데 발 뒤에서 이렇게 하얀 애들이 소복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망해서 못 돌리고 있는 게 여기서 잠깐 끼어서 쌓였어. 보지 마세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약간 쌓여있는 거예요. 각질을 제거해도 계속 나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극감도 없고 얘를 딱 각질을 제거해주고 난 다음에 발 뒤꿈치를 만져보잖아요. 야들야들 드려요. 단점 혹은 꼭 포인트 짚고 갈 거는 써주고 난 다음에 보습제를 써줘야지만 확실히 마무리감이 들고 각질 제거만 해주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 각질 제거제 쓰면 꼭 보습제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이소에 가면 한 2-3천 원에 발 보습제를 따로 팔더라고요. 그런 거 사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거 약간 야한데? 리무브 스킨 브라 있잖아요. 이 안쪽에도 있거든요? 제품은 옆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붙여져 있는 걸 어떡해? 자,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정말 잘 쓰고 자꾸 손이 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리뷰를 하려면 제품을 계속 만지고 있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손 올려놓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작년에도 진짜 잘 쓰고 올해도 너무 잘 쓰고 또 재구매를 쓰고 있는 게 리무브 스킨 브라인데 브라한테서 해방을 당한다는 느낌을 진짜 제대로 받았고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붙이는 제품들 많이 써보게 됐고 뽕도 써봤거든요. 뽕은 이제 결혼할 때 또 써봤는데 진짜 다 너무 불편하고 끈적이고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걸어
벌어주는 클립 제품도 써봤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었는데 리무브 스킨 브라 너무 잘 써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 아니에요. 한 2만 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스킨톤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밝으신 분들부터 조금 피부톤이 이제 어두우신 분들까지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진짜 찹달라붙어서 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접착력도 꽤 좋아요. 확실히 땀이 흐르면 떼어지기는 떼어지는데 고를 때마다 해주는 팁. 그 손동작을 잘 유의해서 봐주세요. 옆으로 이렇게 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면 이게 다시 알차게 또 잘 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리뷰를 여기를 이렇게 톡? 톡? 밀착을 시켜주면 이게 정말 다시 다 잘 붙기 때문에 땀 흘렸을 때도 괜찮고 여행 갔을 때도 너무 좋고요. 클렌징을 해줄 때는 그 거품망에다가 가볍게 문질러주면 다시 재사용도 가능하고 세안할 때 같이 폼클렌저로 살살살살 문질러주고 말려만 주면 되니까 진짜 왕 따봉이에요.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 써주고 있는 거는 어퓨의 워터락 피니셔랑 파넬. 제가 얼마 전에 리뷰도 남겼었잖아요. 진짜 쓰면요 뽀용뽀용해지고 즉각적으로 피부가 뽀송뽀송해진 느낌이 들고요. 파우더 가루나 압축 파우더는 쓰고 나면 약간 건조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촉촉한 타입이고 나중에 마무리감이 뽀송뽀송해서인지 속건조나 건성이신 분들도 충분히 쓰기도 괜찮고 양 조절도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다가 대신 수정화장을 했을 때 약간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이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외출하기 전에는 워퓨 써주고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파넬 써주고 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영업당에서 너무 잘 쓰고 있는 거. 벤튼의 비타민C 세럼.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수뷰티 언니랑 같이 파우치 털기를 하면서 수뷰티 언니가 너무 추천을 했었던 게 이 벤튼인데 이 제품은 안에 정제수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제수마저도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벤튼 안에는 정제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에어리스 펌핑 용기라서 진짜 꾸덕꾸덕하게 나오거든요. 눌러보면 진짜 나오는 게 와 너무 힘들 정도이고 컬러가 화이트예요. 비타민C가 원래는 화이트이고 많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 비타민C가 산화되는 거를 조금 숨기기 위해서 안에 노란 색소나 노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을 같이 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써보면 처음에는 약간 크리미한 제형감인데 쓰고 나서 다음날 얼굴을 보면 얼굴이 반질반질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 만에 피부가 밝아졌어요 라는 느낌보다는 그 피부톤 자체가 이렇게 만질만질 반질반질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을 만져봤을 때도 손끝에서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요즘에 써주고 있고 비타민C 자체가 원래 미백에도 강하지만 항산화에도 효과적이고 피부결 자체도 보완해주는 데 효과적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빼놓지 않고 꼭 써야 되는 게 비타민C다.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건 찐 영업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들을 제가 깔끔하게 리뷰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또 잘 쓰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Bye.